이준석 전 대표와 가까운 하태경 의원도 이 전 대표 만난 건 좀 악수였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사퇴 직전에 마지막 장애한 사람이 이 전 대표 탈당하려고 하는 전 당대표다 해서 스스로 뭐 불필요한 오해를 많이 좀 자초를 한 것 같아요. 당대표로서 누구를 설득을 하고 왔다? 그럼 당대표를 계속 유지할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? 이런 식으로 좀 그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거예요. 대통령의 생각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혁신위를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. 이념 혁신위는 예. 표직 사퇴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불출마 정도였어요. 불출마나 뭐 금지 출마나 이 정도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 예. 김기현 대표 머릿속에서는 좀 개인이 먼저였지 않나. 개인이 먼저였지 않나. 아, 내가 나는 끝까지 살아야 된다. 대표직을 내려놓더라도 당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뭐 이런 선사후당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. 네. 선사후당이었다 이런 분석인데 이준석 전 대표가 이런 의견을 밝혔어요. 의원들이 김기현 대표 물러났는데 감사 인사도 안 한다 하면서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했거든요. 이렇게 김기현 전 대표를 계속 감싸고 도는 건 뭐라고 보세요?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언행을 우리가 그 판단하고 평가할 때는요. 예. 딱 한 가지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. 뭡니까? 뭐 이게 대통령과 이 핵심 집권 세력에 대한 그 복수심, 반감 뭐 이런 건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때도 있고 나쁘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. 근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럼 김기현 전 대표를 어떻게 대했는가? 예. 강서구청 보궐선거 패배한 이후에 무슨 이제 다시 2기 체제 이렇게 하니까 저거 두 주일도 못 갈 것이다 하고 악담을 퍼부었거든요. 그런데 이제 지금 보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대통령하고 사이가 조금 삐그덕거리는 것 같고 뭐 하니까 이 대통령 공격하는데 좋은 소재가 되는 거죠. 김기현 대표라고 하는 인물이. 그리고 그 먼저 만난 것 같고 또 뭐라고 그럴까. 자기가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소재를 김기현 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에게 아주 큰 선물을 준 거예요. 그렇군요. 예, 큰 선물을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김기현 전 대표의 정무적 감각은 이거는 이해 불가 영역이다. 이렇게 보입니다. 저는 지도부 같이 했으니까 의리가 있는 건가 이런 생각했는데 그거는 아니다라고. 그거하고는 저는 뭐 정치인들이 그런 의리 가지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